서쪽에서부터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서해와 남해상에 비가 시작됐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도 치는 곳이 있겠는데요.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먼바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후 먼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서해와 제주 남쪽 먼바다에 비가 내리겠고 바다 물결은 최대 2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동해 먼바다를 제외한 전 해상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동해 남부 먼바다에도 비가 시작되겠고 물결은 최대 2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앞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후 제주도 앞바다에는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비가 이어지겠고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비가 내리겠고 바다 물결은 최대 2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2일 일요일에서 11월 9일 일요일까지 제주도 해상에 10일 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 동안 제주도 해상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11월 2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최대 4m를 일겠습니다. 해상 날씨였습니다.